Why are you wearing handcuffs? Because he tried to fucking kill me. You identify the victim. Name? Jeffrey Lionel Dahmer. Date of birth?학교를 마친 제프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에 들어섭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늘 약물에 의존하는 엄마, 그리고 얼마 전 태어난 동생의 울음소리가 전부였죠. Mr. Dahmer, your wife had an overdose. Who called the ambulance? Your son did. God damn it.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던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They're for you. Oh. Well, thank you, Jeff. That's so thoughtful. 학교에서도 철저히 외톨이였던 제프의 괴상한 선물도 다른 아이에게 돌아가고. She gave them to me. No! 몰래 다시 찾아온 올챙이병에 기름을 붓는 일로 화풀이를 대신하죠. 그러던 어느 날. That's an opossum. It's the same sort of body as a rat, but this guy's a marsupial. 화학자였던 아빠 라이오넬이 그런 제프에게 흥미거리를 만들어줍니다. They're like fiddlesticks. Come on, let's wash your hands.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시체를 해부하거나 또 뼈를 수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갖게 되죠. There it is. Heart. 하지만 엄마 아빠의 불화로 늘 마음이 공허했던 제프. You know what I'm calling you now, Joyce? A fucking lobotomy. There we go. Nice. 라이오넬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이성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보지만 어쩐지 제프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You don't have to talk about this, Dad. Can I try mine? Yeah, sure. Just be careful. Knife is really sharp. 오직 동물을 해부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죠. Tell me that I'm fucking crazy. Hey, it's none of your business. Go do your homework, Jeff. You think I could take one home? Just to practice? 부모님의 다툼이 더욱더 심해질수록 동물 해부에 몰두하던 제프는 급기야 학교에서 실험하던 돼지의 태아를 얻어가기까지 하며 해부에 집착합니다. David, I'll always be here for you. If you need me, you call and I'll come get you. Don't talk to him. 한편 결국 제프의 우려대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라이오넬. 하필이면 아내의 접근 금지 요청에 따라 아이들과 떨어져 근처 모텔에서 지내게 되죠. 그즈음 제프는 지나가던 잘생긴 남성을 보고 남다른 성에 대한 환상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You can't just leave me here. You haven't had a nice word for me in years. They're real. 동생만 데리고 냉정하게 집을 나가버린 엄마에겐 투정 한번 부리지 못하죠.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남겨진 제프가 하는 일이라곤 맥주를 마시고 나름의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몸을 단련시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 해부를 하면서 갖게 된 끔찍한 환상도 키워가죠. Jeff, are you drinking a beer? 그렇게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맥주를 입에 달고 살던 어느 날 그의 환상을 만족시킬 만한 잘생긴 히치하이커 스티븐 힉스와 마주칩니다. I was just headed home to crack open a few brewskis. How about you come with me? 친구들과 콘서트장에서 만나기로 한 그를 자신이 태워다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죠. I feel like we should get moving. 하지만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제프는 맥주를 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자신의 행동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스티븐이 화를 내고 집을 나서려 하자 강하게 그의 머리를 내려치죠. Oh no. You're gonna talk to me again. 타인과의 관계에 익숙하지 못했던 제프는 그렇게 첫 살인을 저지르고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시체를 유기할 목적으로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끔찍한 방법을 택하죠. 곧바로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제프. 그런데 그때
It's in the garbage bags. They're, the clippings from the yard.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마땅히 처벌과 치료를 받았어야 할 제프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더욱더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체를 유기한 제프는 그날의 경험으로 내면의 강렬한 무언가를 각인시키죠. 한편 새로운 연인인 샤리와 재혼을 결심한 라이오넬이 아들에게 그녀를 소개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습니다. The only person she's ever thought of is herself. And here she's leaving an 18-year-old boy alone in the house. Very good, guys. Thank you. 하지만 쓸쓸하게 학교 졸업을 마치고 석 달간 그가 홀로 지냈다는 사실에 전처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죠. You applied to any colleges? No. 게다가 자신의 문제를 어렵사리 고백하는 제프의 말을 자르고 We're going to get him in Ohio State. We are. We're going to get you into Ohio State. 결국 말문이 막힌 제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획에도 없던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은커녕 알코올 중독으로 제적을 당하자 이번엔 또 다른 대안으로 군 생활을 해야 했죠. You're going in the fucking army. 내면의 괴로움으로 방황하는 아들과 어떻게든 그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길 바랐던 라이오넬. 그런 두 모자의 마음은 심하게 어긋나고 Dahmer. Which one was it again? What was the name? Halcyon. 하필이면 의무병이 되어 약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진 제프가 그때부터 약물을 이용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Hey! Get your ass out of the car! Now! 결국 군에서도 일찌감치 쫓겨난 제프는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죠. Grandma, what's in this box? Oh, those are photos of your father. You want to take a look? 한동안 할머니를 따라 교회도 나가고 또 식료품점에 취직도 하지만 그런 대로 잘 지내던 제프의 공허한 마음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Sir? 그러나 곧 훔쳐온 마네킹을 할머니에게 들키고 You threw it away? Yes. The garbage man took it this afternoon. 제프의 성향을 우려했던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애써 외면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네킹이 아닌 실제 동성을 만나기 위해 클럽을 찾은 채 You want a beer? I was going to go out. Can I come with? 마침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던 남성과 그 시절 유행했던 그들만의 장소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Hi, Jeff. One room. You becoming a regular? 하지만 상대와의 교감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환상을 채우고 싶었던 제프는 군에서 저지른 수법과 똑같이 상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죠. He slips him a Mickey and he just leaves him.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들통나고 출입이 막혀버리자 다른 장소를 택합니다. I don't think I can afford this. Well, that's my treat. 호텔을 찾아가 똑같은 수법으로 상대에게 술을 주고 I can't drink too much. I gotta book dance jobs. Can't have a gut. Okay, pussy. 본인 또한 엄청난 술을 마셔댄 탓에 이튿날 또 한 번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죠. 뭘까?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 9년 만에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채 여행 가방에 담아온 시체를 부랴부랴 할머니 댁 지하실에 유기하지만 그때부터 제프는 더욱 괴상한 환상을 키워갑니다. 어느덧 제프의 환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시신으로 변해버렸죠. I just wanted to lay with them. 그즘 낮에는 초콜릿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할머니 댁 지하 저장고에서 살다시피 하는 제프.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각종 실험은 물론이고 할머니께는 동물을 박제한다며 냄새로 인한 의심도 피해갑니다. My taxidermy stuff. Told you that already. 하지만 매일같이 다른 남성을 데려오는 손주의 상황을 모를 리 없었죠. Oh.
And what are your nanas upset? 결국 라이오넬이 찾아와 직접 저장고를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I think that one was a skunk. Oh, you think so, Jeff? You think you could have washed the skunk sludge down the drain a little better? Jeez, Jeff! 이번에도 적당히 아버지에게 둘러대며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한동안은 살인 냉각을 멈춰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You need some help? No, I'm alright. Just a dead battery. 또 다른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 커피를 건네던 그때. It's very late, Jeff. Yeah, we know. Jeez. I'm calling your father. Hey!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밤새 거실을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 덕에 잠시 후 약물에 취한 남성은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습니다. Well, I don't think the 200 bucks in a bracelet. I don't care about getting robbed, officer. This guy is drugging people. Really hard to prove. 그러나 흑인과 동성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경찰은 이번에도 어영부영 조사를 마치고 이를 종결시키죠. 그러자 마음 놓고 어린 소년에게까지 손을 뻗친 제프는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맙니다. Looking at you right now, you remind me a lot of my grandson. But he had a problem with alcohol. 하지만 미성년자를 폭행하고도 성실하게 일하는 백인이란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면하고. To the charge of sexual assault in the second degree, you pled no contest. Therefore, I hereby sentence you to 1 year in the custody of the Milwaukee County. 반면에 아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된 라이오넬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If he isn't treated, I have tremendous reservations about Jeff's chances when he hits the street. 아들에게 치료가 절실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기대는 제프가 석방되던 날 철저히 무너집니다. I just kept to myself the whole time. That's kind of the best part. 미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번번이 기회를 놓친 제프. 그로 인해 밀워키의 한 아파트에서 희대의 연쇄 살인마 제프리 다머가 완성되죠. So perfect. I knew something was wrong. Last couple of weeks, he hasn't been responding right. Your son is deaf, Miss Hughes. 항생제 부작용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청력을 잃은 토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토니는 모델의 꿈을 키워가는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죠. 하지만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토니. "흑인, 게이이자 농인이라는 핸디캡까지 극복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친구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모델의 꿈만은 반드시 이루고 싶었죠. 결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매디슨으로 향한 토니는 어렵사리 일자리도 구하고 모델 아르바이트도 하게 됩니다. Serious, amazing, amazing. Excellent. All right, now get up for me. Meat on your bones. 주말이 되면 밀워키에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 뒤 클럽을 찾는 게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필이면 제프와 마주칩니다. You deaf? Jeff는 뜻밖에도 다정하게 토니를 맞아주고 토니 또한 그가 마음에 들었죠. One more. Yeah. 자신의 수법대로 토니의 술잔에도 약을 타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망설여집니다.
토니에게만큼은 그동안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났던 남성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어엿한 단짝처럼 사진 촬영에 따라가기도 하고. Here are your jumbo orange sodas. 보통의 연인들처럼 쇼핑과 식사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외톨이였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토니의 모습에서 약간의 동질감도 느끼죠. 또 난생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구를 얻은 기쁨 때문인지 그를 해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You look good, son. Thanks. You too. 한편 라이오넬은 출소 후 미러키에 있는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I want to thank you. Just sticking with me. 오랜만에 부쩍 처리된 아들의 말을 듣고 라이오넬은 코끝이 찡해집니다. How happy this makes me to know them. My son is okay. 그렇게 살인의 유혹을 참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제프가 토니를 집으로 초대하죠. 하지만 그런 토니를 두고도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There's this game I made when I was a kid. It's called Infinity Land. If your guy gets too close to mine. 혼자 놀기 익숙했던 제프는 다정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토니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죠. Don't go.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곁을 영영 떠날 거란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제프. 아니나 다를까 한순간 망설이던 그가 결국 사달을 냅니다. My son, he's deaf. 착실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토니 엄마는 그를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죠. 사랑 받을 줄도 사랑을 줄 줄도 몰랐던 제프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죽은 토니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단 생각에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욱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죠. 그쯤 미러키의 실종자들은 하나씩 늘어가고 이웃에 사는 글렌다는 환풍기를 타고 들어오는 악취로 인해 골머리를 앓습니다. That smell is worse than ever. My tropical fish died. 그녀는 제프의 집인 213호에서 분명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죠. 어느덧 제어가 불가능해진 제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Where? Back to my place. We're gonna party. 앳된 얼굴의 이 소녀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제프가 징역을 살았던 사건 피해자의 동생이죠. Give it to you now, and I'll give you the rest when we're done. 마침 자신을 기억하고 있던 아이에게 사진만 찍고 돈을 주기로 하지만 역시나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Tired of everyone leaving me. I'm just gonna make him a zombie. Okay? 그러던 제프가 맥주를 사기 위해 잠시 나간 사이. Yo, hey kid, what are you doing? You ain't got no clothes on. 가까스로 아파트를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때. What? What's going on? Do you know this kid? Yes, sir. This is my boyfriend. You hear me? He's drunk. He's not gonna. 제프는 또다시 능숙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How old this boy is, first? Ma'am, he says it's his boyfriend. We'll handle it from here. 글렌다의 항의에도 경찰은 결국 의사 표현도 못하고 있던 소년을 제프에게 인계하죠. What is that smell? Fridge broke. 석연치 않은 변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The intoxicated Asian male has been returned to his sober boyfriend, and we are 10-8.
그로 인해 토니와 마찬가지로 소녀는 제프의 잔인한 실험 끝에 사망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냄새와 제프의 집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비명소리 등 글렌다의 끊임없는 신고에도 경찰의 대응은 하나같았죠. 911. Hello, this is Glenda Cleveland. Can you send an officer to the Oxford apartment? Police의 안일한 대처에 더욱더 폭주하는 잽. Got a great jawline. Really good bone structure, I can tell. 이번엔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예술 사진의 모델이 되어달라며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런데. What is that smell?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에 남성은 불안해지죠.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가득한 집에서 결국 도망치듯 빠져나가려던 그때. Stop yelling, Lee. Let go. Stop. Help me. Stop yelling. Sit down on the bed. 꼼짝없이 제프에게 제압된 남성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방 안을 살펴봅니다. What is that? 그럼에도 남성은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를 안정시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Get the camera. It's in the bedroom. Yeah. You want to take some photos, right? 그리고 마침내. Help me! You got to kill me!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아파트를 빠져나온 남성의 신고로 경찰이 드디어 제프의 집안을 둘러봅니다. What's that smell, Jeff? Oh.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프의 변명이 통하지 않았죠. 살인의 명백한 증거인 훼손된 시신들의 사진을 들켜버립니다. What is it? Goddamn. These are real. 글렌다가 그토록 우려했던 그 끔찍했던 일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죠. 이 작품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범죄 시리즈 중 가장 핫한 작품인데요.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와 같은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시리즈인 테이프와 더불어 공개된 작품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공개된 그동안의 범죄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리얼하고도 진지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밀워키의 살인귀 혹은 식인종이라는 끔찍한 애칭이 붙을 만큼 80년대의 가장 역기적인 살인마 제프리 다머의 성장 과정에서 범행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죠. 무려 17번의 끔찍한 살인과 훼손, 심지어 취식까지 했던 미국 최악의 게이 연쇄 살인마. 하지만 가족과 그를 기억하는 동창들에겐 누구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제프리 다머. 그는 실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웃집 친구 외엔 집 근처에서 어울릴 만한 또래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 늘 불안해하던 제프리는 말없는 소심한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라이오넬과 함께하는 해부와 뼈 수집 등의 활동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훗날 가장 귀괴한 범행의 자극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경험이 됐다고 하죠. 드라마에선 그런 제프리의 어린 시절을 우울하다 못해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의 사진이 잘려나간 졸업 앨범을 보는 제프리의 모습은 인간적이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죠. 텅 빈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서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희한한 살인마였던 제프리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었음에도 결국 폭발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에선 끊임없이 아들을 교화시키려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애정,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제프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죠.
첫 살인에서부터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던 제프리의 범행은 차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데요.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가 택한 건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선 제프리와의 면담 도중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과거 엽기적인 도굴꾼이자 살인마 에드게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참고로 시체의 가죽으로 장신구를 만들고 가면을 쓰던 에드게인의 범행은 영화 양들의 침묵과 텍사스 전기톱 살인의 모티브가 될 만큼 가장 엽기적인 범죄 형태로 알려져 있죠. 또한 제프리 다머와 가장 흡사했던 게이 연쇄 살인마 존 웨인 게이 씨의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집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뒤 살해와 유기를 저지른 게이 씨와 제프리의 범행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감 생활 중 제프리가 세례를 받던 바로 그날이 게이 씨의 사형이 집행된 날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이번 시리즈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프리에게 당한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의 슬픔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살인마의 자극적인 범행 뒤에 가려진 남은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공들인 흔적이 가득합니다. 단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유색인종에다가 게이라는 오명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사건 직후의 후유증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모델 지망생이었던 토니와의 일화는 제프리에게 가졌던 안쓰러운 감정을 단박에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장치였는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토니의 들리지 않는 세상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도록 만들며 이야기의 전환점을 알리죠. 피해자 개개인의 소중한 삶과 일상에 속해 있던 남은 가족들, 그들이 이후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토니의 가족은 물론이고 라오스계인 신사손폰의 가족의 일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못지않게 등장하는 이웃집 글렌다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우선 피해자 가족뿐만이 아닌 사건에서 제외된 이웃들이 가졌을 공포와 충격, 그에 따른 후유증을 보여줍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귀괴한 비명과 소음, 지독한 냄새로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당국의 철거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까지 빼앗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제프리 다머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당시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인종차별에 따른 허술한 경찰의 대응과 시스템 문제죠. 특히 글렌다의 항의와 신고에도 아랑곳 않고 피해자를 제프리에게 돌려보내 결국 죽음을 맞게 한 두 경찰관의 처분은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고 하는데요. 흑인이었던 신고자 글렌다와 라오스계 유색인종이었던 피해자, 게다가 당시 에이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호모포비아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 제프리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놓친 셈이 되죠. 글렌다의 신고를 비웃기까지 했던 두 경찰은 훗날 무죄 판결을 받고 해임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 올해의 경찰에 선정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집니다. 1992년 2월 징역 937년의 종신형 선고를 받은 제프리 다머. 그의 판결 이후 공교롭게도 두 달 후 LA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제프리 다머가 검거됐던 같은 해 벌어진 로드니 킹 사건이 트리거였지만 어쩌면 이러한 사건들에서 쌓인 축적된 분노가 함께 폭발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특이한 건 수감 도중 아버지와 함께 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했던 제프리의 영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차분하게 자신의 범행을 들려주는 아들을 지켜보는 라이오넬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들 부자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때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제프리 다머는 결국 1994년 동료 수감자인 스카버에 의해 살해되죠.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들었던 건 잔혹한 범행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범인의 정서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세밀하게 조명했기 때문이죠. 한 시대의 모순된 이면을 불러낸 미국 희대의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 다머를 추천합니다.